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톡과 공개되어버렸기 때문에 요거 같이 보도록 할까 하고요. 그럼 바로 채색! Hello and welcome to Brawl. 브롤리데이 시간입니다 라면서 브롤리데이요? 그럼 선물이 있나요 라이언? 맞습니다. 무료 선물 13개, 무료 2명. 오! 브롤 하나는 무료예요! 아니, 이번에 브롤러가 2명이 출시된가 동시에 1개가 무료라고 합니다. 공짜 브롤러 등장? 리얼 공짜인데 이거? 두두두? 브롤리데이가 왔습니다. 신규 브롤러 바이런부터 살펴보죠. 근데 여기 막 뭔가 돌아갑니다. 이것도 공짜로 준다는 거인 것 같거든요. 바이런은 악독한 판매형이자 지원형 브롤러인데요. 오호, 막 지팡이 돌려버리고 약간 그 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약간 생긴 게 모티스 많이 닮지 않았나요? 늙은 모티스 얼굴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여기 약간 뱀 문양의 벨트를 차고 있고 약간 그 독사 컨셉이지 않나? 여기 그 독구물 같은 거 담고 있고 지원형 브롤러인데 그 지원형이라고 합니다. 파이퍼와 발리 3인조의 세 번째 멤버입니다. 아군을 강화하거나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죠. 오. 바이런은 기존의 서포터와는 약간 다르게 작동합니다. 공격을 하면 적에게 지속 피해를 주거나 역시 독 데미지니까 지속 피해 줘버리기. 아군을 지속해서 치료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적한테 독 데미지, 지속적으로 아군한테 힐을 주기 때문에 장기전에서 좀 세지 않을까? 상황에 맞게 적들을 사용해야겠죠? 특수 공격으로는 바닥에 물약병을 던져 적에게는 피해를 주고 아군은 치료를 하죠. 궁극기마저도 적에게는 데미지, 아군한테 힐. 그런 걸 미루어 보아선 얘는 약간 그 팀파이트, 팀 배틀에서 좀 유용한 캐릭터이지 않을까? 신화 등급의 바이런은 업데이트 다음날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 그 업데이트가 바로 뭐 내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스킨이 빠지면 브롤리데이가 아니죠 라면서 또 여기 돌아가고 있고 요런 것도 아마 공짜로 계속해서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떡밥을 계속 푸네. 이번 업데이트에 눈사람 틱, 와! 눈사람 틱 스킨 등장! 어허, 눈사람 느낌 나게 생긴 거 보면은 옛날에 제가 이 영상에 소개시켰던 드디어 눈사람 틱 등장! 얘는 눈을 던지지 않을까요? 자, 이번 업데이트에 눈사람 틱 크리스마스 프랭크. 오! 크리스마스 프랭크까지야! 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다니네? 크리스마스 트리로 때려버려 뚝배기! 슈퍼셀 메이크 스킨이 호두까기 개일이 추가입니다, 추가로. 오! 장식 넣어버리고. 와, 트리 완성! 우리 호두까기 개일까지. 두두두두둥. 호두까기 개일 아니랄까? 이거 악기, 호두까기 아닌가, 이거? 호두까기 막 악기 해버려! 와, 개일이야. 요거는 약간 좀 전설급 스킨으로 팔지 않을까? 엄청 멋있는데? 트루 실버 및 트루 골드 스킨이 돌아오고 있고. 데린, 크로우, 제시, 타라. 그리고 티게 추가입니다. 다섯 개 추가.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듀오 쇼다운 챌린지가 열립니다. 듀오 쇼다운 챌린지? 아니, 듀오 쇼다운 챌린지? 이거는 친구 없으신 분들은 많이 슬픈 소식일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듀오 쇼다운 챌린지. 보회 챌린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이것도 스킨 주는 것 같은데? 우승하면 전사보 스킨을 한 발 먼저 얻을 수 있습니다. 전사보 스킨을 주는 거구나. 아, 요런 식으로 듀오 쇼다운. 듀오 쇼다운으로만 이루어졌네. 오, 전사보. 약간 그 인디언 부족 컨셉 봅니다. 이거 약간 닭의 얼굴 같기도 하고. 오! 챌린지에 전사부를 얻지 못했더라도 일주일 후에 상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바운티 모드에서 무승부를 방지하기 위해 파란색 별이 추가됩니다. 어? 뭐야? 파란색 별은 뭐죠? 파란색 별은 중앙에 있던 기존의 별을 대체하는데요. 오, 뭐야? 무승부 상황에서 파란색 별을 먼저 획득하는 쪽이 승리합니다. 들고 있을 수 있다면요. 조심하세요. 이거 그럼 맨 처음에 시작하는 별이 더 강력해지는데요? 오. 원래 그동안 그냥 아 저거 저버려 안 먹어 이랬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먹어야겠다 이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엄청 빠른 모티스 이런 애들이 대박이지 않을까 이번에 업데이트로. 조심하세요. 별을 들고 있다가 당하면 상대편이 가져가니까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별이구나. 땡. 쨍그램도 살짝 변경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서 생성 후 30초가 지나면 매치가 종료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계속 막 상대 죽이고 나 죽이고 상대 죽이고 나 죽이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연장전으로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30초 지난 매치 종료. 생성이 CJ 팩토리의 배경이 고철 처리장으로 변경됩니다. 어? 갑자기 고철 처리장 맵. 약간 이거 마리오 컨셉 맵 아닙니까? 이거 하수구 뭐야 이거? 이거 마리오 아니야? 마리오?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컨셉 느낌 나는 맵이 나온 것 같아요. 브롤러 핀 8개 추가됩니다. 어허, 이렇게 신규 브롤러 핀 울고 있고 화내고 있고 선물 홈치가 돌아옵니다. 그렇죠. 이거 안 돌아오나 했어. 크리스마스인데 트로피 시즌이 4주로 변경되고 감소한 트로피가 줄었어요. 휴, 내용이 참 많았네요. 아직요. 선물이 있어요. 오늘부터 볼홀리데이를 기념해 12월 24일까지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24일 오늘부터 이제? 매일매일 여기 브롤리데이 1 해가지고 공짜 선물 여기서 공짜 브롤러 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매일매일 접속을 해야겠다. 메가박스 공짜라니. 상점에서 매일 선물을 받으세요. 매일요 13개 준다고 해요 총. 와 매일요 요것도 이모지 같은 거 주는 거 같고. 브레이크 선물 13개면 더 좋은 건 뭘까요? 새 브롤러요. 다요? 새 브롤러 두 명이요. 다야. 아 설마. 맞아요. 브레이크가 스튜디오에서 정신 팔린 사이 두 번째 브롤러를 무료로 만들었어요. 무료 브롤러 진짜 등장. 영웅 브롤러 에드거를 만나보세요 라면서 엄청나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얘랑 많이 닮았는데 여러분들. 응. 엄청 멋있게 약간 중2병 컨셉의 브롤러인 것 같은데 얘도 목도리를 막 공격하지 않을까. 상당히 멋있어 보이는데 얘는 한쪽 눈을 가리고 있네요 머리카락으로. 오 어떤 브롤러 있지? 에드거는 까칠한 아이로 콜레트와 함께 일하고 있지. 그렇지. 어제 약간 콜레트랑 닮게 생겼어. 쿨하고 신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만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죠. 에드거는 스카프로 공격하는 빠른 근접 브롤러이지만 HP가 꽤 낮은 편입니다. HP 좀 많이 낮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베타라서 그런가? 이거 낮은 것 같고. 그래서 공격과 동시에 자신을 회복하죠. 기본적으로 흡혈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야? 특수 공격은 대리처럼 자동으로 충전되며, 오, 자동 충전? 뭐야? 사용하면 장애물을 뛰어넘어 적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 멋있다. 타이밍을 잘 보다가 휙 뛰어들어가세요. 에드거는 브롤리데이 기간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 자막에 나와 있는데, 이건 오타라고 해요. 브롤리데이 기간에 얻으면, 공짜로 얻으면 그 뒤로 무제한 공짜 나오거든 꼭 사용해보세요. 기간이 끝나더라도 상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놓치면 아깝겠죠? 우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브롤리데이 되세요. 브롤스타즈와 함께 올 한 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행복한 브롤리데이 되세요 라면서 또 마무리를 하네요. 1월에 다시 만나요.